제주도에 새로 지어진 럭셔리 호텔 JW 메리어트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리조트인데요. 정말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고요. 제주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관광지가 많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플러스를 주고 싶네요. 체크인을 하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시며 짐을 챙겨주셨고요. 곧바로 웰컴 티와 다과를 갖다 주셨습니다. 호텔 셰프가 직접 만들었다는 우도 땅콩 초콜릿은 정말 맛있었고요. 아이를 위해 미지근한 물을 따로 준비해 주신 배려가 호텔에 대한 첫 인상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호텔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현대화시켜서 만든 디자인 같았고요. 거기에 제주도의 특색을 조화롭게 잘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조식입니다. 3층에 위치한 아일랜드 키친에서 조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 호텔은 특이하게도 조식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운영을 해서 조식이라기보다는 브런치 컨셉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숙박엔 최대 2인까지 브런치 로얄이라는 브런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뷔페와 반품 메뉴, 그리고 캐비어와 무제한 샴페인이 제공됩니다. 단, 포인트나 숙박권으로 예약할 시에는 플래티늄 멤버 이상부터 브런치가 제공되고요. 캐비어와 샴페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싶을 땐 인당 6만 원의 비용을 내시면 되고요. 꼭 모든 인원이 다 시킬 필요 없이 한 명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 컨셉이라 그런지 작은 런치 뷔페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식 종류도 다른 호텔 조식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개인적으론 양식보다는 한식이 더 훌륭했고요. 특히 커피와 디저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종류가 많아서 매일 아침이 행복했습니다. 음식이 브런치 위주다 보니 아침에 와서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을 개인적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고 점심시간에 와서 드시면 보다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바는 프리미엄 킹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시몬스 브랜드의 아주 넓고 편안한 침대가 있고요. 반대쪽엔 화장대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럭셔리 호텔답게 세면대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아기 침대는 무난했지만 개인적으론 아기 전용 침구류가 아닌 호텔 수건으로 시트와 베개를 준비해 주신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웰컴 기프트로는 제주도답게 한라봉과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주셨고요. 성인 한 명이 누워도 될 만큼 넓은 소파가 있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TV가 있고요. 옆쪽에 있는 문을 열면 커다란 욕조가 나옵니다. 이 방엔 샤워실은 따로 없고요. 이 욕조에 샤워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커튼을 열면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나가시면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 드레스룸인데요. 그리 크진 않았어도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지내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반대쪽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안엔 세면대가 하나 더 있었고요. 센서 기능을 갖고 있는 변기와 불가리 제품의 어메니티,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고급 찻잔까지 일반 호텔에 비해 세심하고 고급스럽게 준비된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호텔에 비해 아기 어메니티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기분 좋게 숙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컵이다 컵! 오 좋다! 뭐 하시래 이거? 안녕?
안내요? 이거는 아니 저기 샴푸. 샴푸 머리. 머리 하는 거. 이거는 로션. 와. 샴푸 로션. 엄마 아빠는 그럼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이 호텔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뽑자면 저는 올레길을 고를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올레 7코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땐 아직 공사 중이라 올레길로 가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직원이 버기로 입구 근처까지 태워주셔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올레길에서 바라보는 문섬, 범섬과 바다 전경이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멋진 전망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네요. 하루는 스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스파 메뉴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스웨디시 스파 기준으로는 1시간에 24만원, 90분에 34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텔 스파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엘레미스 제품으로 스파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갈아입을 가운과 속옷, 슬리퍼까지 정갈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샤워 시설과 세면대에 미니 가습기까지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네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차와 함께 족욕을 먼저 시작한 후에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마사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했고요. 스파 후에 맛있는 다과까지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스파였습니다. 이 리조트의 수영장은 실내와 야외로 나눠져 있고요. 실내 수영장엔 습식, 건식, 사우나도 있고요. 성인풀, 자쿠지, 그리고 수심이 낮은 유아풀이 있습니다. 한쪽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수대가 있고요. 구명조끼와 암튜브도 대여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수영장 자체도 멋지지만 아름다운 제주도의 전경을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좋은 운동기구들로 가득 찬 피트니스가 있어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레크리에이션실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땐 요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이 호텔에서 석식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두 개입니다. 바베큐가 메인인 코스 요리 레스토랑 더 플라잉 호그, 그리고 조식을 먹었던 아일랜드 키친입니다. 저희는 아일랜드 키친에서 저녁을 먹어보았는데요. 여기는 원래 뷔페 레스토랑인데 아직은 뷔페로 운영하지 않고 단품 메뉴를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로 범섬 브레드와 금귤 토마토, 그리고 사시미와 스시가 나왔습니다. 조식에서도 사시미가 나오는데 저녁엔 완전 다른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사시미는 정말 강추입니다. 메인 디쉬는 종류별로 다 시켜 먹어봤는데요. 제 기준으로 제일 맛있었던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육회 트러플, 해산물 플래터, 소고기 살치살, 장어 솥밥과 미역국, 갈치와 함께 나오는 반상, 전복 아란치니, 한치 튀김, 딱새우 비스크, 왕새우 알리오 올리오까지가 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이 식당이 조식을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조식이랑 몇 가지 중복되는 메뉴가 있었던 게 좀 아쉬웠지만 직원들 모두가 너무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셔서 기분 좋은 저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룸서비스 후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는 등갈비 김치찌개와 갈비구이 반상입니다. 김치찌개에는 떡갈비와 갈치가 함께 나오고요. 김치와 밑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푸짐하게 나옵니다. 갈비구이에도 역시 비슷한 밑반찬과 함께 미역국이 나오고요. 두 메뉴 모두 솥밥이 나와서 더 맛있는 한식이 완성되었네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이곳은 키즈클럽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48개월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더 어린 연령은 보호자와 함께 동반할 경우엔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외에도 자유 개방 시간이 따로 있어서 이 시간대에는 키즈클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 후기로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호텔 직원들의 특급 서비스입니다. 3박 4일 동안 이 호텔에 머물면서 10명도 넘는 직원을 만난 것 같은데요. 정말 모든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셨고 단순한 상냥함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랑 신랑이랑 우스갯소리로 어디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친절한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체크인 당시 룸이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웰컴 바가도 추가로 더 챙겨주시고 호텔 투어도 해주시고 그리고 라운지에서 커피와 차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라운지에서 마셨던 우도 땅콩 크림 라떼는 제 인생 라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라운지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대를 한번 놓쳐서 저희 아이가 많이 아쉬워했는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셨는지 호텔 직원분의 재량으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식 때 저희 아이가 딸기를 찾는 모습을 본 어느 셰프님께서 주방에서 따로 딸기를 준비해서 테이블로 갖다 주시기도 했답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투숙객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특급 서비스는 한국 호텔에선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 덕분에 숙박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 오픈 초기라 미흡한 부분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직원들의 진심어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